이 유틸리티까지 확 심어 먹어버릴 수 있는 비거리 아이언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요즘에는 이제 우리 일반 골퍼들을 위해서는 비거리 아이언이 전체적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 뒤쪽에다가 무거운 금속을 배치를 해서 볼에 어떤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프트와의 싸움이 아닌 걸로 돼가고 있습니다. 딱 보니까 이제 7번 아이언을 제가 뽑아서 가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FF247 3 아이언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죠. 그런데 좀 약간 건방짐 끼가 있어요. 그죠? 드라이버 다음에 바로 3번 우드 그리고 없어. 그리고 아이언으로 가겠대. 그렇죠. FF247 3가 거리가 무지하게 많이 나죠.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. 그런데 많이 나도 뭐 6번 아이언, 7번 아이언으로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온오프 쪽에 6번 아이언이 충분히 볼을 띄울 수 있으니 저는 5번 아이언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실제로 제시를 했고 한국 측에서 일본 쪽으로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5번 아이언이 생산이 됐습니다. 그래서 FF247-3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된 게 바로 이 같은 FF247-3의 5번 아이언이에요. 그래서 5번을 쳐봤어요. 그래서 5번을 쳐봤더니 뭐 좋아 그래. 기존에 있는 뭐 드라이버, 우드 두 개, 유틸리티 그리고 아이언 세트였는데 그 중간에 이제 5번 아이언을 넣었어요. 5번 아이언을 넣어서 샷을 해봤는데 치다 보니까 5번, 우드나 4번, 유틸이나 5번 아이언이나 거리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. 야, 이 녀석이 진짜 무서운 녀석이구나. 왜? FF247-2에 또는 3에 클럽을 사용을 하면서 5번을 보강을 했더니 이 유틸리티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고 5번 우드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경량화되기 시작합니다. 클럽 하나를 넣고 두 개를 빼죠. 유틸과 5번 우드를 뺍니다. 지금 5번 아이언인데요. 로프트가 21도 그리고 샤프트 무게는 50g입니다. 50g. 그다음 토크도 4.1 정도 나오니까 그 그람수에 비해서는 이제 레귤러 샤프트인데요. 그람수에 비해서는 토크가 큰 편은 아니죠. 근데 아이언으로 치면 또 작은 것도 아니에요. 저는 이제 이 클럽을 사용을 할 때 기존에는 뭐 드라이버는 보통 250m 정도 플레이를 했었고 그리고 3번 우드로는 225m 정도 그래서 250야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. 그리고 유틸리티가 아니라 5번 우드로는 한 210m 정도, 205에서 210m 정도의 플레이를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유틸로 내려오면 한 뭐 195 그 정도까지 플레이를 했었는데 FF247-3가 등장을 하면서 이 모든 기준과 판이 깨져버린 거죠. 그래서 툭툭 먼저 때려 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5번 아이언이에요. 제가 뭐 세게 치고 막 그런 느낌 아니죠? 지금 한 206 정도 나왔네요. 자, 툭툭 때려보겠습니다. 툭툭. 이제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기존에 치던 그 아이언하고의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질감을 느낄 틈도 없어요. 그냥 아, 하나의 다른 아이언이구나 그런 느낌. 자, 푸시드로 잘 났죠? 그랬더니 210, 한 3 정도 나오거든요. 하지만 오늘은 이 드라이빙 아이언 개념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. 비거리 아이언. 5번 아이언도 사실 국내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든지 옥스윙몰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쿠팡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옥스윙몰에서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 다음에 친 세컨샷 그걸 좀 커버하는 게 너무 애매하다 그러면 무조건 내 클럽이 무엇이건 간에 5번 아이언 정도는 하나 정도 비치를 해놓으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